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확률 15번째 문제. 1부터 100가지 자연수를, 즉 100개가 있는 거죠. 8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가 2의 배수일 확률은 하고 단 0도 2의 배수로 취급한다 이랬네요. 자, 그럼 먼저 1부터 따져보자. 자, 1 나누기 8 하면 어떻게 돼? 안 나눠지지. 그 나머지가 얼마 나와? 나머지가 1 나오지. 2 나누기 8도 마찬가지야. 2는 8로 나눠지지 않고 나머지가 2 나오겠죠? 자, 그 나머지 여기 써볼게. 3도 마찬가지. 나머지 3인데, 이죠? 이건 8로 안 나눠지고. 4는 나머지 4, 5, 6, 7. 이거 전부 다 이거는 나머지 5, 6은 나머지 6, 7은 나머지 7. 지금 8로 나눴을 때야. 자, 8은 나머지가 뭐가 돼? 0이 되지? 8 나누기 8 해봐봐. 1딱 떨어지고 나머진 0이잖아. 그지? 자, 이제 9는 어떻게 돼? 9를 8로 나누면은 1 되고 나머지 1이 남지? 그럼 9는 다시 1로 가는 거야. 다시 1로 오는 거겠죠? 이게 9야, 지금. 자, 이거 앞에 조그맣게 9라고 써볼게요. 9는 1이 되고 10은 뭐가 돼? 이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는 여기, 10은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볼게. 여기 또 알약이 떴네. 자, 꺼버리고. 그 다음에 11은 나머지 3이죠? 12는 나머지 4가 되겠지? 13, 14, 15, 16. 요거 나머지 요거는 5고, 나머지 6이고, 나머지 7이고, 16은 나머지 다시 0이 되겠지. 8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 숫자들을 지금 1, 2, 3, 4, 5, 6, 7, 8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나머지가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7, 0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다음 수는 17 되지. 17 여기 오겠지. 그지? 18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쭉 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요거는 8 곱하기 1이죠. 16은 8 곱하기 2가 되지. 그럼 여기 8 곱하기 뭐가 와? 3, 24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8 곱하기 3. 그런 식으로 하면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 거는 8 곱하기 12 하면은 96이 되지, 그지? 96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와서 96.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97, 98, 99, 100 이렇게 가겠죠? 요건 나머지가 1이 될 거고, 나머지 3, 나머지 4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2의 배수, 나머지가 2의 배수. 그럼 1은 안 되고, 요거는 나머지 2의 배수 맞죠? 그지? 2, 4, 6, 빵도 2의 배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줄은 다 맞는 거야. 이쪽 줄다 맞아. 그럼 이쪽 줄의 숫자도 다 되는 거죠? 이쪽 숫자도 다 되는 거야. 그럼 이쪽 줄 숫자도 전부 다 되고요. 여기 숫자도 전부 다 되고. 자, 그러면 몇 개가 있냐? 전부 100개 중에서 보세요. 2, 4, 6, 8 이렇게 짝수는 다 되네. 그렇죠? 짝수는 다 되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50개가 나오네. 짝수는 다 되니까. 2 되지. 4, 6, 8, 10, 12, 14, 16다 되잖아. 그러니까 100까지 50개 나오겠네.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건 지금 2의 배수라 그래갖고 이렇게 딱잘 떨어졌는데요. 뭐, 나머지가 또 뭐, 홀수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면 돼. 시간 많이 안 걸린다.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써서 그렇지. 여러분이 풀 때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수고했어요.